48만 유튜버였던 드럼자로 유명한 빅터 한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이 삭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6년생으로 만 25세 브라질 혼혈인 빅터 한은 2018년 밴드 어바웃츠로 데뷔해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었습니다. 하지만 데뷔 직후 소속사에서 탈퇴했고 그룹 탈퇴 후 유튜버로 전향한 그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었죠. 그룹 활동 중 개인 일탈로 인해 팀을 탈퇴한 빅터 한은 소속사가 제기한 각종 소송에 피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빅터 한은 최근까지만 해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싱글 Not Today 티저 영상을 업로드하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었는데 갑작스럽게도 그의 채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빅터 한의 유튜브 채널 드럼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채널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모든 영상은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죠. 또한 팬들과 열심히 소통했던 인스타그램 역시 삭제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상황은 최근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소속사 코로나X 엔터테인먼트 측은 터한이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채무자 한이제와 채권자 앰프뮤직 사이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라며 터한은 제1심 선고시까지 방송 활동 및 SNS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죠. 이에 소속사 코로나X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제야 억울함을 풀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소속사 코로나X는 빅터한은 8년 동안 함께 연습하고 고생해온 멤버들에게 너무도 큰 피해를 줬다. 빅터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고 거짓 활동을 하고 있다. 8년 연습하고 스틱 부러뜨려서 3주 만에 회사 잘린 썰이라는 영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등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속사를 악덕 기업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와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너무 답답하다. 이건 아니잖아 진짜. 도대체 빅터 한을 어디까지 나락으로 몰고 가려고 저러냐? 소속사에서 생계를 보장해준다면 모를까? 유튜브 금지는 또 이상한 조항이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판결로 인해 유튜브 활동은 물론 SNS 활동까지 막힌 빅터 한 1심 판결과 향후 그가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